아이고. 안녕하세요. 김호중입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지금 잘못 선택해서 온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첫 촬영에는 보통 이렇게 입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완전 구려. 아이고. 누나 잠깐 침이 많아갖고 좀 도와줘. 잠깐만. 아이고 배 어디? 아니 일주일 가는 줄 알겠네. 이거 뭐예요 이거? 김치 무근지 갖고 왔어 무근지. 아유 아유. 아니 제가 옷을 너무 잘못 입고 온 것 같은데 이거 좀 큰일 났네. 아 어디 결혼식장 신신랑 같은데? 아니 첫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나는 그냥 뭐야? 아니 눈도 보니까 바다가 이렇게 쫙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데서 하나 보다 싶었는데 어떤 거? 뭐 이렇게 준비해 오셨어요? 동네 주민들 저기 잔치 때 이제 음식 좀 해드리려고 묵은지 갖고 왔어요. 저 진도 부모님이 담그신 거.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섬 주민뿐만이 아니라 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드실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에요. 이거 한번 보시면.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아니. 우와. 아유. 이거 한번 보세요. 우와. 한번 봐봐요. 우와. 아 김치 냄새. 원래 손이 크세요 이렇게? 손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저 맨날 뭐 혼자 먹는데 한 5인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씩 먹어야 돼요. 아, 담아버리지. 저 차 뭐야? 뭐야? 아니 저희가 그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5톤짜리 더 생각했는데 나 이사할 때 그 탑차 그런 거 생각했는데 뭐뭐 크린처럼 이 탑차 근데 너무 조그만데? 저한테 시청률 나오고 엎드려봐야겠다. 아, 그것도 그러면 아 이사할 때문에? 시청률이 잘 나오면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그 복화네요. 복화. 그리고 우리 제작진분들이 진짜 디테일한 게 뒷바퀴에는 영어로 G가 돼 있고 앞바퀴는 O가 돼 있어요. 고! 오! 고지! 오! 처음으로 복화를 오픈하겠습니다. 저희도 진짜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3, 2, 1 오! 우와! 대박! 우와! 진짜 만물상이네요. 만물상. 아 근데 이게 이거 뭐야? 노래방 기계! 노래방 기계! 이것도 주는 거예요? 그거 놀아드릴 때 같이 부르면 되는 거고. 너무 괜찮다. 이거는 고장 나면 절대 안 되겠다. 너무 좋다. 마이크가 잘 되는지. 마이크 모두. 아. 전세 월세 사글세 쎄쎄쎄. 이거도 되나요? 쎄쎄쎄쎄쎄. 치즈버거 셋, 불고기 버거 셋, 책 국어 책, 영어 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섬에 들어가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고 하면 물론. 바다와 섬에 대해서 여행을 떠나요도 있고 고래사냥 같은 것도 있고 고래사냥도 있고 고래사냥? 이제 떠나니까? 맞네 이제 떠나니까 오케이 고래사냥은 제가 회식을 하면 굉장히 많이 부르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7, 8, 9일 겁니다. 네. 7, 8, 9 맞네 고래사냥 송창식 선생님의 고래사냥. 오, 음향 좋아, 음향 좋아. 가자. 아 좋다. 이게 진짜 가는구나. 아, 야, 스피커 너무 좋아. 진짜. 스피커. 오, 스피커. 여기 좀 더. 자
좋다. 뭐 일단 이거는 합격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 뭐 출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갈까요? 이 정도면? 성가인 김호중의 복덩이네들 고!